안녕하십니까? 월드 실내 TV의 안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일산에 있는 마두역 역세권이면서 가성비 최고인 아파트 일산 호수대우 1단지 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약도를 보시겠는데요. 호수대우 1단지 아파트는 마두역 역세권이면서 주변에 이렇게 인프라가 좋은데도 쾌적하고 아늑한 공원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백마공원에서부터 낭민공원과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긴 공원길과 안산공원, 달미공원도 이렇게 함께 있는 팍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편의시설로는 이마트와 그 차병원 건너편으로 뉴프와 백화점 킹스클럽을 도보로 모두 이용 가능하고요. 차병원도 또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또 호수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일산병원이나 국립암센터도 주변에 인근에 있습니다. 또한 고양터미널도 여기 인근에 있고요. 조금 더 큰 지도로 보겠는데요. 마두 역세권에 있는 호수대우 아파트이고요. 장항아시까지 3km, 남해 일산아시까지 3.7km로 서울 진입 용이하고요. 3호선 라인과 또 경의중앙선 라인이 대곡역에서 지금 만나는데요. 앞으로 2023년에는 GTX-A가 이제 완공될 예정이라서 대곡수사선도 같이 해서 대곡역은 4개의 노선이 지나가는데, 호수대우 아파트에서는 마두역에서 두정거장 가서 대곡역에서 환승할 수 있는 호재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일산 발전호재라고 해서 2024년에 건립될 예정인데요. 일산 테크노밸리라든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리, 그리고 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등도 2024년에 건립될 예정이라서 일산발전호재들, 그리고 이제 교통호재와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아주 핫한 곳에 호수대우 1단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장항동 902번 지구요. 101동에서 103동까지 3개의 동으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388세대가 거주하고 있고요. 사용 승인은 1996년 2월에 받고 주식회사 대우에서 건설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집들이 올수리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깨끗하게 거주가 하고 있는 편입니다. 26층과 27층까지 최고층으로 되어 있고요. 공급 면적은 71, 93, 109제곱미터로 21평, 28평, 33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평형은 방 2개, 화장실 하나고요. 33평형은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매매 실거래가와 전월세 실거래가는 잠시 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7일 네이버 부동산으로 지금 현재 매매 금액은 21평형부터 33평형까지 3억 3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전월세는 두 건이 있는데요. 전세는 28평형이 3억 5천만원으로, 월세는 21평형이 보증금 2천에 월세 80만원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병원, 뉴코와 이마트 모두 도보 이용 가능하고요. 대형 병원들도 많고, 또 고양지원이나 고양지청 등 업조타운으로 인근에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양터미널 등 주변의 인프라가 아주 좋고요. 호수초도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교통으로는 마두역 3호선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광역버스, 버스도 마두역 정류장에서 29개 정대의 노선이 있어서 서울역도 30분에 갈 수 있는 광역버스 있습니다. 2023년에는 GTX-A와 대곡수사선, 대곡역에서 환승할 수 있는 호재이고요. 또 역세권이고, 또 매매가가 가성비가 좋은 또 최고 상권, 팍세권이면서 또 광역 환승도 가능한 투자 가치가 높은 집 단지라고 보실 생각이 듭니다. 호갱노노 사이트에서 국토부 실거래가를 가져와 봤는데요. 21평 매매입니다. 21평 매매는 2월 10일 날 3억 4천만원에 10층 거래되었고요. 28평형은 1월 11일 날 4억 5천만원에 13층 거래되었습니다.
33평은 2월 10일 날 5억 4,900만 원으로 14층 거래되었고요. 전월세입니다. 21평형은 2월 19일 날 2억 9,500만 원에 11층이 거래되었고, 28평형은 2월 20일 날 2억 6,250만 원에 19층이 거래되었습니다. 또한 33평형의 전세는 2월 21일 날 3억 6천만 원에 4층이 거래되었습니다. 평면도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출입구를 똑같은 방향에 놓고, 이제 21평형 같은 경우는 발코니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발코니를 다용도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활용도가 높고, 28평형과 33평형도 역시 발코니 3개씩 있는데요. 공간 활용도가 아주 높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마두역 1번 출구에서 호수대우 1단지 아파트 가는 길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마두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하고 국민은행을 지나 우회전을 할 예정입니다. 우회전을 하면 장항이동행정복지센터가 맞은편에 보이고요. 두 개의 건널목이 나오는데 저는 뒤쪽의 건널목을 건너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것이기 때문에 뒤쪽을 이용했는데요. 신호등을 건너서 101동 입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102동, 103동으로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대략 250m 거리고 3분에서 7분 소요되었습니다. 배우 아파트는 101동, 102동, 103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01동은 33평형이고 계단식이고요. 지금 3개의 동 모두가 승강기 교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01동 후면에 주차장이고요. 오른편으로는 호수 2단지 현대아파트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101동과 102동 사이에 그 3층에는 놀이터가 있었는데요. 안전하게 펜스가 다 쳐져 있었고요. 중앙로 8차선 도로도 보이고 동강거리도 보이고 오른쪽으로 호수마을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102동과 103동 사이에 공원 공간인데요. 아담하고 지금 쾌적하고 지금 중앙로 쪽으로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죠? 호수공원 방면으로는 호수마을 2단지에서 5단지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3개의 동으로 대우 1단지 아파트입니다. 102동과 103동은 복도식이고 엘리베이터와 맞은편은 22평형으로 4세대가 있고요. 복도 양 끝에 28평형으로 각 층마다 2세대씩 있습니다. 지금은 103동 모습이고요. 103동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103동에서 102동 사이의 거리를 제가 촬영해 보았고요. 오른쪽으로는 중앙로고 왼편으로는 호수마을입니다. 호수공원 쪽입니다. 편의시설이 주변에 많아서 살기 좋은 곳입니다. 101동, 102동 사이에 3층에 있는 놀이터인데요. 지금 아이들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호수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5분에서 10분 소요됩니다. 경로당 모습이고요. 주변에 대형 병원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지금은 장항 IC 방면이자 법조타운 방면이고요. 101동, 102동, 103동을 호수공원 쪽에서 되게 나란히 촬영해 보았습니다. 지금 중앙로 모습인데요. 지금 보이는 곳은 호수공원 방향이고 중앙로에서 킨테스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로에서 화정동 가는 방향이고요. 1층 상가 모습도 영상에 담아보았는데요. 편리합니다. 중앙로를 건너서 강촌마을에서 101동, 102동, 103동 대우 아파트를 영상에 담았고요. 도보 가능한 곳에 차병원과 듀코와 킹스클럽이 있어서 편의시설이나 상권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고양 일산 동구 호수대우 1단지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두역 역세권이고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 인프라가 아주 좋으며 입지가 이렇게 좋은데도 저렴한 가성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